안녕하세요, 밀캣입니다. 오늘은 Get Ready With Me인데 진짜 제가 정말 지금 시간이 없어서 40분밖에 없어서 빨리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Get Ready With Me지만 여러분의 리뷰를 보고 싶어 할 거를 더 알기 때문에 내가 후다닥 베이스랑 눈썹까지 하고 왔다고. 오늘 섀도우는 데이지크랑 이 어뮤즈 립 리미티드 에디션 올리브영에만 있는 거 이거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해볼 거예요.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. 저는 보라끼 극혐자거든요. 보라색은 우리 동양인 통상적인 피부 톤에는 그렇게 엄청 잘 맞진 않아요. 진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아주 은은하게 올리거나 아니면 대부분 안 맞는 색이라 전 보라끼를 되게 안 좋아하는 타입이에요. 보라보다는 적당히 차가운 핑크가 동양인들한테 좀 안정적으로 잘 맞는데 요 데이지크 팔레트가 보라가 너무 보여서 사실 안 사려 했는데 또잘 쓰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글리터가 너무 이뻤어. 글리터가 너무 이뻐서 일단 사봤는데 자 일단 써봅시다. 자 오늘은 제가 립부터 발라볼 건데 립이 어뮤즈 헬시 모브가 요번에 새로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테스트를 해보니까 원래 살 계획이 전혀 없었단 말이지. 근데 일단 오늘 이거부터 발라볼 거예요. 나 오늘 좀 거꾸로야. 이게 정말 예쁜 모브예요. 핑크에 보라끼가 정말 살짝 발을 예쁘게 담갔다 뺀 느낌이라서 나도 모르게 구매를 하게 되는 컬러여서 진짜 모브가 확 돌긴 해요. 근데 핑크 모브 컬러예요. 정말 팬톤 모브 컬러가 아니라 핑크 모브 컬러라서 모브 립 쓰고 싶어요 하면은 예쁘게 쓰고 싶은 모브 립전 이건 엄청 추천하는 게 이건데 진짜 괜찮죠? 짠 이렇게 하고 섀도우를 드디어 발라봅시다. 자 먼저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 컬러를 얘네가 솜보다는 브러쉬로 바르는 게 훨씬 잘 덜어집니다. 이 가운데 컬러를 발라줘 볼게요. 와! 어우 흰기 보여요? 너무 하얀데? 너무 하얀데 이거? 터치를 어우 너무 하얗다 이거 좀 당황스럽네. 이거 나 오늘 데이트인데 이거 조금 쓰기가 얘를 발라보자. 이거 화할 것 같은데 여기다 발라볼게요. 오히려 얘네가 나 차라리 역시 발라봐야 되는 것이었다. 미안 발라봐야 되는 것이었다. 근데 보라키가 확실히 돌긴 해요 지금. 그래도 하얗게 뜨진 않죠. 나 진짜 놀랐어. 너무 화해서. 이게 진짜 손발색이랑 브러쉬 발색으로 실발색 하는 게 진짜 다르다. 아이고, 근데 진짜 양 조절 잘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바르면은 지금 벌써 보라끼 핑크기가 너무 확 올라오고 있거든요. 이게 우리가 입술이 빨갛지 눈이 빨갛진 않잖아요. 그래서 눈에 너무 채도를 많이 넣으면은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기 때문에 조금 양 조절을 할게요. 와, 나 이렇게 조금 바른 거 처음이야. 나 섀도우는 전 적당량을 바르는데 그 이유가 지성이라서 기름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조금 바름 져 있다가 쌍꺼풀 라인에 다 기름 낀단 말이에요. 근데 그리고 다 사라지고 그걸 감안하고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만 바르도록 할게요. 은은히 바르십시오, 여러분. 은은히 바르는 거 괜찮네. 진짜 조금씩. 얘네가 일부러 도움으로 좀 압축해가지고 발색이 많이 잘안 올라오게 한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과하면은 안 되니까. 그 다음에 요게 사실 난 제일 걱정인데 요 컬러로 음영을 넣어주겠습니다. 근데 안 쌓이는데? 지금 세 번째 덧바르는데 생각보단 핑크로 올라오는데요? 아, 라벤더 핑크. 엄청 보라는 아니다. 그래도 괜찮긴 하다. 좀 투명이 발려진 느낌이라 파운데이션 잘 눈에 바르시고 아이 프라이머도 바르고 바르면은 훨씬 더확 색감이 올라갈 것 같고 아, 좀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하시면 그냥 적당히 파데나 컨실러로 이제 저같이 하고 살짝만 바르시는 걸 추천할게요. 채도가 아주 확실한데요? 솔직히 저번에 리뷰한 클리오 팔레트는 채도가 너무 없어서 너무 헤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채도가 빵 하는 느낌인데 내가 양 조절을 잘 해야 된다. 그리고 지금 브라운 섀도우가 없어서 약간 제가 지금 걱정인데 브라운 없으면 안절부절하는 병이 있습니다. 오 근데 색깔 자체는 진짜 이쁘다. 난 솔직히 저번에 그 엄청 많이 나온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다 생각을 해요. 저번 거 그거는 훨씬 더 보라끼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제가 그래서 리뷰를 따로 안 했거든요.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, 데일리로. 근데 노란 피부 쿨톤한테는 추천 안 할게요. 좀 심한 노란 피부 쿨톤 분들은 이거 쓰시면은 쬐까 동동 뜰수 있어요. 아이라이너로 뿌리 채우고 자,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빼주었고요. 그다음에 제일 어두운 색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가장 어두운 색겸 글리터 이걸로 음영을 한번 잡아볼게요. 이거 진짜 이쁘다. 미쳤다. 와, 이거, 이걸로 아이라인 블렌딩 하는데, 아이라인이 반짝거리면서 너무 이쁜데요? 이거 미쳤다. 아이라인 위에 반짝이는
라인이 하나 더 생겼거든요. 근데 이것도 되게 이쁘다. 발을 퍼트려봅시다. 오, 이 밀착력 뭐야? 겁나 잘 붙어있네. 데이지크가 글리터를 잘 만들어요, 내 생각에. 오, 음영도 들어가는데? 이거 괜찮다, 그쵸? 근데 음영 컬러에다 글리터를 이렇게 쿨 핑크 글리터를 확 넣으실 생각을 하시다니 시험적인데 되게 마음에 든다. 너무 이쁘다, 이거. 오, 와우. 이 마지막 컬러 아니었으면은 그냥 아, 조금 너무 채도감만 있네 이럴 수 있는데 얘가 요물일세. 이게 요물이네. 지금 약간 스무스무해서 요거를 조금 더 긁어서 가루를 내어서 진짜 안 떨어진다. 우퍼레드가 아주 단단해요. 약간 요 위에 레이어드를 조금 더 해줄게요. 겨울콜도는 그냥 요거 위주로 쓰십시오. 요거랑 요거는 약간 은은히 쓰시고 요거 위주로 쓰면 대박입니다. 애교스타일 글리터 넣을 생각이 너무 신나 지금. 아, 신나 신나. 자 먼저 요게 되게 화려하잖아요. 요잉 너무 좋다. 근데 글리터 다 쓰고 싶은데 다 쓰면 너무 과해질 것 같은데 얘로 일단 애교살에 올려볼게요. 미쳤지? 진짜 이쁘지? 아니 이게 글리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하나를 더 쟁일까 고민 중이라니까요. 진짜? 글리터가 미쳤어요 여러분. 이거 글리터랑 와 이거 아래 두 개 컬러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얘를 발라볼게요. 눈두덩이. 얘가 정말 이쁘더라고요. 얘를 눈두덩이 하면은 이 진짜 이뻐 이거. 아니 나 이거 하나 더 살래. 아 와 진짜 이뻐. 그 다음에 유 애가 또 맞돌이일 것 같지 않나요? 얘를 아니 이거 화려한 메이크업엔 이건데. 와 이거 미쳤다. 짠 이렇게 해서 Get Ready in Milk가 끝났습니다. 어때요? 일단 립은 그래 이쁠 거 알고 있었어. 근데 이거 두 개 조합이 일단 정말 대박이고요. 밀케사 에잇 영지야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라. 근데 사진이 너무 보랏기돌긴 했었어. 실제로 보고 발색하는 거는 사진보다 훨씬 덜 하거든요 여러분. 실제는 정말 딱 도영이 피부에 딱 그 마지노선으로 딱 괜찮은 플럼 음영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구성이에요. 이거 제 돈 주고 하나 더 살 거라니까요 소장용으로. 제 체리데이 팔레트 같은 경우는 정말 체리 메이크업이었잖아요. 체리 브라운 음영 메이크업에다가 막 세미 스모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막 채도 빠 음영 빠 이런 구성이었는데 얘는 그냥 적당한 플럼 음영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서 체리보다 조금 더 약간 플럼 느낌을 더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요 데이지크의 블루베리 소르베로 한번 셀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난 글리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글리터가 미쳤습니다. 나 이거 립 개인적으로 겨울 쿨톤 분들이 겟했으면 좋겠어. 겨울 쿨톤 완전 데일리야. 아무튼 오늘 밀캣은 여기까지. 좀 도움이 되었으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안녕 뿅.